바깥쪽이 요즘 며칠 동안 계속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 안쪽에 있는 볼링을. 자, 박종혜 조사님. 자, 형광 합사 쓰시면서 입질을 잘 받는 분인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 지금 10번 다 이상한 합사 들고 와서 입질 진짜 잘 받는 분인데 아무도 절대 따라 하면 안 되는 합사입니다. 야, 정말 유일무이한 분이기 때문에 저런 합사 쓰면서 잡는 분들은 절대 따라 하면 안 되는 합사인데 오늘도 계속 입질 잘 받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박종혜님이 이렇게 입질 잘 받는 거 보면 이제 결론이 난 게 액션을 잘 꼬시면 라인 같은 거 뭐 상관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. 진짜 오늘 결론 났어요. 얼마 전까지 잘 잡을 때도 우연인 줄 알았어요. 저분은 운이 좋구나. 네. 오복이 계속되는구나 싶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 났습니다. 와, 근데 제대로 그렸나요? 네. 빠질 수 없게 그렸나요? 네. 야, 잠깐만, 조심. 와. 옆에 저거 뭐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안에 집어넣어서 봉합수술해서 후시진 받아서 바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다친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. 다시 집어넣어서 봉합하면 됩니다. 의사가 꿈이었던 제가 이 정도는 손쉽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. 네. 자, 바로 안으로 넣어서 두 바퀴 꼬매고 후시딘 딱 바르면 바로 여자 꼬시러 날아갈 수 있습니다. 안과 산책 꼬시러. 야, 박종혜 조사님 아주 형광색 합사로 잡고. 와, 형광색 합사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이게 오늘 흐린 날인데 지금. 와, 고기들이 놀라서 다 튀는 색깔인데. 아, 오늘 지금 이현석 조사님하고 지금 박종혜 조사님하고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피 튀기고 있습니다 지금. 와.